일단 저는 출발점 자체가 내가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겠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이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좋은 컨텐츠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주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했어요. 쉽게 말해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도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포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단시간에 만 빨리 찍고 3만 빨리 찍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유튜버, 국내 유튜버 그 급상승 3위가 됐었어요. 와, 예. 안녕하세요. 3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한 리뷰 앨리스 채널을 운영하는 이레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정말 채널로만 보던 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너무 반갑고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울트라셀프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오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베스트셀러 책을 만드는 방법, 책을 집필하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계기, 책을 쓰는 계기는 누구나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번 책을 만든 것도 그렇고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이 없고 막 청렴한 척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개발 컨텐츠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 채널에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꼭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꼭 건드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게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를 굉장히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좀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그런 거 하면서 선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드린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컨텐츠라는 포맷 자체가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실은 영상이 처음에는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19분, 20분 간 것도 있어요. 자기 개발인데 20분 동안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9분, 8분, 10분 이하로 짧아지더라고요, 영상이. 그런데 계속해서 악플 다시는 분들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고 뭐 사람들이 다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고 막 다 바뀌고 다 눈물 흘리고 삶이 막 180도 바뀌고 이럴 순 없겠죠. 그럴 순 없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고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쭉 다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제 채널에 처음부터 끝까지 울트라셀프를 영상을 다 만들면 사실 제 채널하고 결이 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나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 주변에 친척들은 어떤 DNA가 있는지,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피기 마련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더 깊은 수준에서 나를 이해하고 바꾸고 변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좀 거창하긴 한데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좋은 책을 만약에 고전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 울트라 셀프 이번에 쓰신 책은 독자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좀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스트셀러 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가장 많이 읽히고 누가 봐도 좋은 책이다라고 또 다른 책을 썼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고전에 대해서 극찬하시는 한 작가님, 해외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얘기한 게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다르다, 쓰게 되는 계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거나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남들의 성공을 그냥 누가 나보다 대단하고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제가 울트라셀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썼으니까 읽어주셔야죠. 읽어주셔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서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읽었으면 좋겠다. 굳이 목표가 있다면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들만 찾아서 딱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죠. 작가님께서 이제 인간의 본질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why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저녁에 이 시간 안에는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또 일하면서도 일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상사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뭔
뭔지 모르고 그냥 어버버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산 꼭대기에서 미리 바라보고 그리고 경로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가면 아 지금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내가 지금 겪은 이런 일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라는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덜 불안하고 더 행복에 가깝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뭔가 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콘텐츠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성 콘텐츠가 아니라 그것을 다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도 했지만 이 책에 대한 강연을 이제 참석하신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할 때 아,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제가 만든 이 콘텐츠의 이 영상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이라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매뉴얼 서적. 아까 말씀 중에 동기라는 게 작업 수행 능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 이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도전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게 저는 북튜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책 뭐 내가 읽은 거 얘기해 주는 거 쉽고 많은 사람 도전하지만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36만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그 차이가 어디서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셨길래 이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일단 저의 동기는 일단 저는 출발점 자체가 내가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겠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이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좋은 컨텐츠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주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했어요. 이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도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포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단 시간에 만 빨리 찍고 3만 빨리 찍고 뭐 3개월 만에 3만 정도 찍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유튜버 국내 유튜버 그 급상승 3위가 됐었어요. 와, 저도 보면서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뭐 그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고 6개월 만에 이제 10만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지표가 나한테 말해주는 바가 어떤 수행 능력이나 결과치라면 그럼 내가 앞으로 더 킵고잉을 해야겠네 나아가야겠네 라는 또 다른 어떤 거기서 또 다른 이유를 찾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가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어떤 댓글 반응도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목마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 이 부분을 내가 건드려줬나 보다.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겠죠. 동기가 뭐냐면 이제 저는 진짜 가치 있는 걸 주면 그거는 언제든 알아보게 돼 있다 이거죠. 꽃이 꿀이 있는데 벌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자기개발서를 보면은 이제 뭐 목표를 높게 세워라 뭐 거대한 꿈을 꾸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큰 목표를 세울 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이제 재테크적으로 표현하면 뭐 나는 10억을 벌 거야 혹은 뭐 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기 쉬운데 그걸 유튜브에 좀 투영해서 보면은 아, 나는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2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세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께서는 근데 그런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가 아닌 나는 내가 양질 컨텐츠를 만들면은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이 동기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한 인정 욕구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나는 거 를 좋아하지만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봐주고 알아봐 주겠지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 만나면 돼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면 돼요. 대화하면서 이게 필요하거나 근데 그 너가 필요한 게 나한테 있어 그래서 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 그 유튜브에서 몇만 구독자를 만들고 10만 이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접근법은 그랬다는 거. 그 접근법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라고 10만 유튜버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내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이 목표는 다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를 읽었는데 자기개발에서 목표를 높게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모든 자기개발서가 그렇게 메커니즘이 짜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개발서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개발서를 읽고 싶은 사람들 아, 내가 자기개발서는 아니더라도 영상 한두 개 봐야 되나 이런 어떤 뭔가 간절한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아, 유튜브 뭐 저거 카메라 켜고 편집 대충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럼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목표를 잡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좋다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나는 이 목표를 바꾸지 않을 거야.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설정한 목표를 놓고 내가 목표
목표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아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목표의 네.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6개월 안에 저 사람 6개월 안에 10만 했대. 네.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10만 찍었대. 네. 블랙핑크 제니는 유튜브 열자마자 100만이네. 그러면은 나는 한 10분의 1은 해야겠다. 연예인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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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인기를 이용해서 뭐 10만을 찍자. 만약에 북튜버에서 3개월 만에 네. 1만을 찍는 것이 네. 만약에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만든 컨텐츠는 객관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패턴을 찾아서 나의 니치는 이거야 라는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거기서 하나씩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거는 조금 저는 거기서 수정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수정이 없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접근법에 대한 잘못이 없는데 네. 목표가 또 너무 높으면은 네. 그거는 또 쪼개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목표를 바꾸던가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목표를 못 이뤘다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예요. 네. 내가 하는 접근 방식이나 내가 일하는 어떤 나의 어떤 일의 퀄리티를 바꾸던가 방향성을 바꾸던가 아니면 목표를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목표를 아예 줄이면 더 작게 만들면 나는 내가 나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법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봤으면은 저는 네. 그 사람은 미련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안 되더라도 미련이 없다. 그렇죠. 근데 해왔던 거를 계속 고수하면서 적당히 성공하는 게 저는 가장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